대성 씨, 저희 버스만 지나가고 갈게요. 뒤에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공항인데. 버스 지나가고 차 지나가고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 비행기다! 비행기가 지나간다! 공항이니까 당연히 비행기가 지나가죠. 저희 지난번에 참견왕 1편 네. 그 업로드된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봤죠.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법이던데요. 정보 전달과 이 컴팩트하게 편집 딱딱 붙여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잘 봤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 네. 사장님께서도 너무 극찬을 하셨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다고. 네. 그런 거를 진작에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출연료 좀 더 요구하실까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3 더 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아, 3이요? 3 더 달라고. 3 좀 힘든데. 네. 3이 힘들다고. 네. 방역 수칙 때문에 아, 꼭 지켜야죠. 저희 온도 재고 손소독제 뿌리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36.2도고요. 미쳤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김포공항의 비리를 찾았습니다. 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바로 저 게이트 보이십니까?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 거 아닙니까? 저기 재성 씨도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저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 여기 있는 셀프등록대나 유인등록대에서 등록하시면 바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가실까요? 저랑?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됐네요.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성미 대리라고 합니다. 본인 부서가 지금 단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공항부입니다. 스마트공항부? 스마트공항부는 무슨 일을 하는 부서예요? 저희 부서는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서 공항에서 네. 이제 체크인이나 수화물 위탁, 탑승과 같은 수속 절차를 간편하고 네. 쉽고 빠르게 네.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그 아까 등록하는 기기 같은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네. 개발하고 추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도 있고 셀프 백도로 공항 티켓을 발권하실 때 네. 무인 키오스크에서도 아, 그거 생기고 엄청 편해졌죠? 네, 제가 네. 네. 본인이 한 거예요? 아니, 저도 했습니다, 네. 아, 그거 생기고 아, 진짜 편해졌어요. 줄 설 일도 좀 많이 줄어들고 맨날 발권하려면 옛날에는 이런 부서들은 주로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낄까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 지인분들이나 다른 네. 뭐 그 고객의 소리 등에서 네.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서 출발장에서 네. 이제 통과를 좀 더 빠르게 하셔서 이제 좋았다는 걸 들을 때 매우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를 인솔해가지고 등록시켰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시스템은 이제 네. 손바닥에 이제 정맥 모양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정맥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손바닥 정맥을 바이오 정보로 해서 공항에서 이제 신분 확인과 탑승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거를 그냥 기계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거죠? 예, 이제 여기 스캐너가 그걸 인식을 하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이 등록하는 추인가요? 어떤가요?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20%나 늘었습니다. 이게 주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 장이 안 좋죠? 최근에 주식 좀 잃으셨나요? 예. 아, 전 따가지고. 아. 죄송한데 귀 좀. 아, 네. 치게 하지 마요. 미쳤어요?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쭤보자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라든지 좀 나이가 어린이 친구들이라든지 등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혼자 등록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 김포 제주공항에 이제 사람이 이제 등록을 도와주는 유인 등록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포 공항도 있고 인천 공항도 있고 공항들이 지금 뭐 부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시스템들이 전국에 있는 공항에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은 몇 군데만 있나요? 한국공항공사는 네. 그
14개 공항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14개 공항에서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서에게 혹시 뭐 바라는 점? 오늘 우리 오프닝 때 사장님이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거를?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프로는 다이렉트로 직발로 보고 계시죠, 사장님? 사장님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건의사항 바로 직발로 수렴입니다.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손톱 말리는 기계라든지 네일아트 할 때 제가 다다음주 결혼을 하는데 로봇 청소기 사장님 들으셨습니까? 다다음주에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로봇 청소기 아니 나르는 택시도 만드는 판국에 로봇 청소기 못 주겠습니까? 아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삐삐삐삐 이 편은 뭐 아예 이렇게 짜치게 가기로 했어요? 이거 뭐 싸우러 가자는 건데 짐을 이렇게 쌌어요. 이 정도면 나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